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오늘은 제가 또 택배를 받았습니다. 이 안에는 좀 약간 징그러운 친구가 있는데 오늘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택배를 받았어요. 자 오픈해 볼게요. 짜잔. 야 저기 푸딩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자 열어볼게요. 와 자 이 친구들은 바로 거머리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보던 그 작은 거머리가 아니라 녹색 말 거머리라 해서 논의 밭에 사는 거머리인데요. 피를 좋아하고 피만 먹고 살아요. 동물의 피, 사람의 피도 먹고 동물의 피도 먹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친구를 얼마나 커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4cm, 5cm? 오, 징크로드벨 헤엄치는 거 보세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줄무늬가 있죠. 자 이렇게 있는 게 빛깔이 지금 실제로 보면은 약간 녹색 발색이 나거든요. 와 아마 제 손을 주면은 아마 또 달라붙을 거예요. 제 피를 먹으려고. 오 야야야, 진짜 온다. 어쨌든 제가 이 친구를 데려온 이유는 거머리는 단순 피를 빨긴 하지만 친구들을 우리 한방 의료학적으로 사용도 한다는 겁니다. 사진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손에 염증이 나서 붓거나 고름이 차가지고 피가 통하지 않아서 썩어갈 때 그리고 뱀에 물려서 괴사가 일어날 때 피가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그 상처 부위에 만약 붙여놓으면 피를 빨면서 혈액이 순환이 되고 괴사가 일어나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해서 의료학적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지금 해외에서는 매년 10몇만 마리씩 양식을 하는 나라도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수출도 한다고 합니다. 좀 자연에서 잡힌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실험을 할 수는 없어요. 제 손에 오는지 한번 살짝 담가 볼게요. 오 그냥 지나치는데? 지금 왼쪽이 머리거든요? 오 야야야 야야 뭐 하는 거야 너? 저 우선은 저한테 관심이 있진 않습니다. 친구를 사실 제 피를 주는 것보다 얼마큼 커지는지 제가 핑키를 준비했습니다. 이 핑키 같은 경우에는 뱀 먹이로 쓰이는데 오늘은 거머리 한번 피를 한번 흡집해서 얼마나 커지는지 보기 위해서 한번 넣어놓고 약간 혐오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이 상태로 제가 시간 지난 후에 지금도 많이 큰데 이 쥐의 피를 어느 정도 흡집한 후에 어느 정도 커지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쟤는 그냥 가만히 있네. 와, 자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원래 두 마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핑키를 넣어놓고 핑키를 좀 먹어라 해놓고 해놨는데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얘가 물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육지로 올라와서 이동을 하는가 봅니다. 한 마리를 이따가 찾아봐야겠는데 우선은 이 친구가 큰 친구였는지 작은 친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핑키를 넣어놓고 핑키를 좀 먹은 것 같더라고요. 살짝 손에 올려서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머리들은 후각이 굉장히 예민해서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면 생선이던 어떤 동물이던 냄새를 맡고 이렇게 헤엄을 쳐서 온다고 하는데요. 지금 친구 같은 경우에 체온도 느낄 수 있지만 지금 배부른가 봐요. 제 손을 안 먹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확실한 거는 거머리 같은 경우에 의료용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양식을 해서 직접 번식을 해서 키운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연산 개체인데 제가 물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한번 관심이 보이는지 손가락을 한번 넣어본 겁니다. 물릴 생각은 없어요. 만약에 제가 좋거나 냄새가 나거나 체온으로 굉장히 흥미가 간다라고 하면 바로 달려들 텐데 사실 관심이 없나 봐요. 진짜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와. 참고로 얘네는 머리 쪽과 엉덩이 쪽 빨판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아래쪽이 머리 피 빨 수 있는 머리 쪽이고요. 여기 뒤에는 빨판인데 빨판은 그냥 떼는 게 아니라 빨판 같은 경우에 그냥 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톱으로 끝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거머리가 흡집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떼면은 만약에 피를 빠는 상황에서 떼버리면 만약에 피를 빠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냥 떼면 피가 나오면서 그 상처 부위에 2차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막 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톱으로 아래부터 해서 이렇게 밀어줘야 됩니다. 현재 이 친구는 제 피 빠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군대 있을 때도 많이 봤었는데, 우와 이게 바로 거머리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의료용이 있고 그냥 흡혈거머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 친구를 한번 키워보겠다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핸들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